조금씩 타이밍을 좀 늦기는 해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7군째 끌어당기면서 왼쪽 안타. 황재근 달립니다. 3루까지 갑니다. 공 3루 연결. 황재근이 빨리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박병호가 유니폼을 맡고 있고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입니다. 예, 3볼 2스트라이크에서 지금 바깥쪽 빠른 볼로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스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확실히 예, 원래 자기 예, 타이밍으로 스트라이드로 해서 결국은 안타를 만들어낸 박병호 선수예요. 예. 그런데 이 빠른 타구를 가지고 황재균 선수가 3루까지 물론 뭐 3-2기 때문에 일찍 스타트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감한 주구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예. 황재균이 두 베이스를 내달렸습니다. 정말 추가 득점 기회를 KT 위즈가 7회 말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KT 위즈의 첫 안타의 주인공 박병호가 특유의 스윙으로 높게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이젠 영웅 군단이 아닌 마법사 군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거포 박병호의 선제 솔로포 KT 위즈. KT의 박병호가 왔습니다. 자, 박병호 선수가 첫 타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삼성은 박병호 선수에게 12개 정도의 공을 던져서 무려 몸쪽이 9개였거든요. 예. 첫 타석도 몸쪽, 지금도 몸쪽입니다. 아,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일방적인 볼 배합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예.